이번 시간에는 사전방아타령 1, 2절에 이어서 3절, 4절, 2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하고 4절, 3월이라 삼진날 제비새끼 먹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예. 먹마구리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 3월이라 삼진날 제비새끼, 제비새끼야. 제비새끼 먹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이랬어요. 먹마구리가 뭐냐면 명매기의 사투리로 사투리래요. 명매기 사투리로 먹마구리라 그랬는데 가슴에 줄무늬가 있는 귀 제비를 말하는 거래요. 제비는 왜 이렇게 이제 3, 4월 달에 날러와가지고 여기 처마꽃 옛날에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집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짓잖아요. 이쁘게 짓는데 이 여기 이제 먹마구리는 요 이거는 집을 갖다가 거기 한 뭐 생긴 게 또 뭐 그렇게 좀 다르게 생겼나 봐요. 근데 이거가 오면은 옛날 이제 어른들이 재수 없는 새라고 제비는 막 밑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똥 싸운다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저 배설물 밑으로 안 떨어지게 이렇게 받침대도 이렇게 받쳐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짓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막 뜯어내고 이렇게 막 행게 그 이거 먹마구리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주로 집을 어떤 데다 짓냐면은 그런 데다 안 짓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굴 모양으로 짓대요. 집을 제비는 이렇게 보이잖아. 예. 근데 이 옷에는 이렇게 집을 갖다가 이렇게 굴 동그랗게 해가지고 굴 동굴처럼 이렇게 집을 짓는 그 새래요. 여기 바람개비 먹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 바람개비 쏙쏙새인데 4월이나 5월쯤에 날아와서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철새를 말하는 거고 새벽이나 이제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새예요. 바람개비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바람개비도 새네요. 네, 예. 쏙똑새를 말하는 거예요. 쏙똑새? 네. 처음 들어. 그렇죠. 너무 많이 한다. 노래를 보면서.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내 라디오. 바람개비가 떴다 에라디오 에이요 에이요라 방앙아로다 이렇게 나가요. 2월이라 한식날 여기 한식날 이렇게 식이 살짝 올라가요. 2월이라 한식날 시작 2월이라 한식날 그렇죠. 2월이라 한식날 시작 2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종달새 떴다 종달새 떴다 종달새 떴다 그렇죠. 2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2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그렇죠. 그러면 2절에서 에라디어로 나갔으니까 여기에는 3절에는 아하 에이요 에이요라 방앙아로다 시작 아하 에이요 에이요라 방앙아로다 그렇죠. 그러면 3월 3월이라 삼진날 시작 3월이라 삼진날 시작 3월이라 삼진날 제비새끼 명마구리 제비새끼 명마구리 제비새끼 명마구리 제비새끼
개비가 떴다. 계비가 떴다. 삼머리라 삼진날 제비 새끼 멍마구리 시작. 삼머리라 삼진날 제비 새끼 멍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바람개비가 떴다. 삼머리라 삼진날 제비 새끼 멍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한 번은 아하, 한 번은 에라디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2월이라 하고 3월이라 같이 시작. 2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2월이라 하고 3월이라 3절 4절 예, 마쳤습니다.